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을 해봤는데, 자,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한 분은 의견을 주셨고요. 멀티플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코오롱 플라스틱의 주가 우상향할 수 있는 밑바닥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코오롱 플라스틱 오늘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퀀텀 트레이딩의 나현진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코오롱 플라스틱을 좀 이야기해보겠는데 코오롱 플라스틱 사실 저희가 한 두 달 전이었나요? 그때 한번 좀 다루긴 했었어요. 근데 그 뒤로도 역시 모멘텀들이 나오고 주가도 계속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양상입니다. 자, 코오롱 플라스틱 김민수 대표님이 그때 얘기해 주셨을 때 실적 기대감 기대를 해봐도 좋다. 실적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뭐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재탕입니다. 네. 네. 그래도 시장에 부각받는 또 트렌드가 아닌가 싶어서 예, 골라봤고요. 어떻게 코오롱 플라스틱이 움직이는 또 현상은 최근에 알루미늄의 강세 이쪽과도 같이 또 괴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알루미늄이 강한 이유가 뭐 가격 자체가 강한 것도 있겠지만은 알루미늄이 또 어디 많이 쓰이냐면 차량 경량화에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예, 자동차 소재 부품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재발견이 또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즉 플라스틱 쪽에서도 마모가 좀 덜하고 어떤 좀 강한 변화를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네요. 네. 내구성이 좋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복합 소재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를 차량 경량화 쪽에서 많이 쓰이는 경향들이 높다라는 쪽에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또 플라스틱을 이어가는 또 대표적인 어떤 중간재라고 하는 POM 같은 경우도 관련된 쪽에서 이제 판가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원가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성장세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매출액이 지금 3분기 같은 경우 또 지난 흐름 대비해서 한 18% 이상 증가하고 거기다가 영업이익도 27% 이상 증가하는 수치까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우상향하는 분기 실적의 변화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성장에 대한 흐름들은 충분히 맞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어떤 밸류가 좀 비쌌을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한 PR 17배 정도까지 나오던 수치가 실적이 좋다 보니까 PR이 뚝 떨어집니다. 그만큼 어떤 눈높이가 상향돼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글로벌 EP라고 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업체의 평균 PR이 한 13배 정도 되는데 네. 지금 올해 실적이 좋다 보니까 11배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의 상승에 원동력이 된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반응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의 트렌드에도 부합하고 있고 실적도 개선되기 때문에 이제 퍼도 낮아졌습니다. 매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나현진 대표님도 코오롱 플라스틱 긍정적으로 좀 보시네요. 네. 코오롱 플라스틱이 어제 상승을 뭐 상한가까지 갔는데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현대차에서 수소차 관련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그렇죠. 게 주 이유가 됐습니다. 뭐 지금 코오롱 플라스틱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수소차 탱크 이제 부품용 소재하고 하우징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수소차에서 가장 많은 그 무게를 차지하고 있는 게 탱크 쪽인데 그렇죠. 이쪽 부품을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해서 경량화를 이룬다면 이 수요가 뭐 수소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그 매칭으로 해서 뭐 어제 그 현대차 투자 발표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갑자기 갔는데 뭐 일단 너무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있겠지만 기존에도 그 지금 수소차는 아직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전기차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분이 2028년까지 뭐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이 전망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전기차하고 수소차 모두에 필요한 소재를 개발하는 부품사로서 지금 현재 멀티플
대비해서 뭐 충분한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 수소차 모두에 필요한 소재를 개발하면서 멀티플이 훨씬 더 재평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이 뭐 공통적으로 코롱 플라스틱은 추가적인 상승 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은 어제 좀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뭐 어제와 같은 급등이 나올지는 조금 살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의 추세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